네, 이번에는 태컨테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컨테인은 태평대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생성을 해보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올레지 드로우가 있습니다. 이곳은 컨텐츠 안에 내용을 미리 그려줄지 여부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컨텐츠에 적용할 클래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이미지 클래스와 이미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onChange는 탭이 바뀐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onTap 클릭은 탭을 클릭했을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onPeopleSelect는 탭이 선택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API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getCounter가 있는데요. getCounter는 탭 전체의 개수를 단행하는 API입니다. 그리고 setLabelText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덱스로 탭을 찾아서 그 탭의 레이블을 바꿔주는 API고요. 네, 그리고 delete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인덱스의 탭을 찾아서 삭제하는 API입니다. 그리고 disableTap과 enableTap으로 탭의 활성화, 비활성화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직접 해보겠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탭의 컨텐츠에 아웃풋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에 간단하게 인라인 스타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지정하겠고요. 그 탭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체를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마지막에 탭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탭이 추가되는데요. 이 컨텐츠 안에 역시 아웃풋을 생성해서 인라인 스타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블루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탭을 클릭하면 컨텐츠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탭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탭 컨트롤 또한 네, 탭의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키보드로 탭을 핸들링 한다든지의 웹의 접근성과 표준성을 봤을 때는 탭 컨테이너보다 탭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탭을 클릭해 보겠는데요. 이곳에 클로저블이 있습니다. 이곳은 트루를 설정을 하면 네, 이것처럼 X 버튼으로 탭을 닫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AP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get 윈도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인덱스의 윈도우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는 API입니다. 윈도우 컨텐츠를 가져오면 그 안에 함수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API도 또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에는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레이어드를 조건에 따라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탭과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고요. 몇 번째 케이스 화면이 보여질지는 API를 통해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케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케이스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면 네, 오른쪽 아래 컴포넌트 뷰에 보시면 스위치 안에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케이스 보기에서 원하는 케이스를 클릭을 해서 케이스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탭 컨테이너와 탭 컨트롤 그리고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